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제라늄을 그려볼게요. 물감은 순서대로 주황, 빨강, 핑크, 그리고 연노랑, 그리고 흰색을 준비해 주세요. 꽃잎의 기본 베이스는 주황색을 안쪽에서 꽃잎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물을 이용해서 연하게 펴주세요. 꽃잎의 바깥쪽은 밝은 노랑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시고, 꽃잎의 안쪽은 붉은색과 그리고 핑크색으로 깊이를 더해주세요. 밝은 노랑과 흰색을 섞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세요.
이쁜 그린으로 색을 칠해주세요. 제라늄의 잎은 조금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휴지를 꼭꼭 접어서 베이스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꾹꾹 눌러서 물감을 조금씩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면봉을 준비해 주세요. 빙 돌아가면서 핑크와 그리고 그린을 섞어서 쓱싹쓱싹 문질러 가면서 제라늄 잎의 특징을 살려줍니다. 잎의 가장자리 부분을 연두색과 그리고 흰색 또는 밝은 노랑을 섞어서 부분적으로 살짝만 나뭇잎이 뒤집어진 부분을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꽃씨는 와인색을 준비를 해서 마무리해 주세요.